오늘도 우리 광복이 영상을 보내주셨는데, 광복이는 붉은 머리 오목눈인 바로 뱁새라고 합니다. 광복이의 일상 영상을 다양하게 촬영을 해서 보내주셨는데, 사실 이 뱁새에 대한 설명은 저번 영상에서 충분히 말했기 때문에 더 이상 뭘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. 그냥 오늘은 편하게 식사하시면서 보시라고 광복이의 귀여운 영상들을 보여드리면서 더 이상 설명은 안 넣고 영상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입다물도록 하겠습니다. 보너스 영상입니다. 이번 영상은 일본에 거주하시는 저희 지인분께서 보내주신 영상인데요.
저번 영상에서 헤라클레스를 보여드렸잖아요. 근데 헤라클레스는 이 아종이 엄청나게 많아요. 그 아종들을 하나하나 설명은 우리 편집자님이 대신 해주실 거고요. 아무튼 이번 영상에 보여드릴 아이는 헤라클레스의 아종 중에서도 에콰토리아누스라는 그런 종이에요. 일단 등 껍데기가 좀 많이 다른 아종에 비해서 깔끔한 편이고, 또 이제 두각이라고 하죠. 머리에서 난 뿔에서의 그런 돌기가 뭐 헤라클레스 그 원명 아종보다 훨씬 없고 깔끔하기도 유명한 종이거든요. 크기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 그렇도 뭐 작은 편도 아니고 나름대로 레어한 그런 헤라클레스 아종으로다가 많이 알려진 그런 종류거든요. 그냥 보여드릴게요. 이 머리에서 난 뿔도 그렇고 그리고 흉곽도 그렇고 그렇게 얄쌍하지도 않고 두껍지도 않고 그냥 헤라클레스의 본연의 멋을 되게 잘 간직하고 있는 그런 아종이에요. 헤라클레스 아종 중에서는 상당히 인기가 많은 편이고요. 사실 헤라클레스 가장 기본 종이 워낙에 큰 인기다 보니까 거기에 가려져 있을 뿐이지 충분히 매력 있는 종이거든요. 일본에서도 실제로 봤었을 때 상당히 이쁘다 생각을 했어요. 평균적인 크기는 한 130에서 140mm대 정도로 나가 알려져 있고요. 140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애벌레때 100g을 넘어가는 그런 큰 크기를 자랑하는 대형 장수풍뎅이 종 중 하나입니다. 정말 귀엽고 멋있게 생겼습니다. 큰 설명 없이 그냥 편안하게 보시라고 더 이상의 설명을 안 넣도록 할게요. 헤라클레스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은 우리 편집자님이 넣어주실 거예요. 감사합니다.